지금 현재 나와 있는 풀사이즈하고 속성 수술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대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고정 연장술의 가장 큰 문제점, 프리사이즈 스트라이드 마찬가지예요. 뭐 개선됐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웨이트 베어링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속성 수술은 맘 놓고 웨이트 베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때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면요. 첫째는 뼈진이에요. 우리가 늘리면서도 계속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줘야 되거든요. 늘리는 공간에. 근데 체중 부하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빼진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특히 종아리뼈 경우에는 그래요. 허벅지뼈는 주변에 근육도 많고 빼진이 비교적 잘 생겨요. 그래서 허벅지뼈를 권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단순히 연장을 위해서 허벅지뼈만 수술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종아리뼈 늘려놓는 게 훨씬 비주얼리 예쁘고 좋거든요. 근데 허벅지뼈를 강조를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체중 부하를 하면서 연장이 되는 그 공간에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뼈진이 늦어지고 그러면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까치발이죠. 체중 부하를 안 하고 손으로 당겨서 까치발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시면 안 될 거 알 거예요. 그럼 굉장히 몇몇 분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체중 부하를 하면서 까치발을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체중 부하하면 뭐 이렇게 겁도 나고 핀도 부러질 것 같고 해서 까치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3, 4개월 입원하면서 제 말을 죽으라고 안 듣고 체중 부하 안 하고 까치발만 하신 분이 계세요. 열심히 해서 그나마 까치발은 없었는데 나중에 뼈진이 안 당겨갖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체중 부하를 하면서 까치발도 같이 해야만 효과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체중 부하가 안 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풀사이즈하고 속성 수술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재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잘못하면 훨씬 또 길어지죠. 재활기간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하면서 재활을 하는 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성 수술에 있어서도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재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환자분들은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또 꺼려하는 문제가 흉터 문제가 있는데 흉터는 내고정이 적기는 한데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속성 수술 후에 3차 수술 때 흉터 제거 수술을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열심히 이제 쌓은 결과 요즘에는 속성 수술을 했는지 이분이 풀사이즈를 했는지 한 3, 4년 지나면 기준이 안될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 봅시다. 엄청난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고 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면 속성으로 가야죠. 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게 좀 더 탄탄해지고 속성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60kg대지만 이게 뭐 100kg, 200kg를 견딜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시절이 오면 마음 놓고 쓸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딱 권하지 못하는 기구예요. 키가 163이다. 그러면 종아리 7cm 이상을 추천드려요.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허벅지를 적게 늘리고 5, 6cm를 늘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종아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남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 170이라고 그러면 한번 늘릴 때 종아리를 좀 최대한 많이 늘리면 효율적이죠. 근데 허벅지를 조금만 늘린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특히 내고정으로 조금만 늘린다. 5, 6cm만 늘린다는 거는 늘리면 늘릴수록 재활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뼈진도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못 늘려요. 6cm를 늘리면 두 달 동안 체중 부하를 못 하는데 맹장 수술해서 한 2, 3일만 병원에 누워있어도요. 근육이 쫙 빠져요. 두 달을 휠체어를 타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cm, 6cm, 7cm가 늘어날 때마다 휠체어를 타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부담스럽죠. 아무리 재활의 천재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종아리에서 최대한 늘릴 수만 있으면 8cm, 9cm 늘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한 번에 끝내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대신에 그거는 절대 내고정으로는 못해요. 풀사이즈는 절대 못해요. 속성만이 그것도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병원만이 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속성을 하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좋죠.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속성 수술은 이제는 거의 완벽한 수술이죠. 데이터도 그렇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그러니까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정,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약간 변형에 대해서 완전 일자다리를 만들 수 있는 교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수술이에요, 속성 수술은. 근데 이 내고정 연장술은 교정을 쉽게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체중을 못 잃는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런 거를 다 비교 분석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